안녕하세요. 명품 시계 정식 딜러 노브러치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얼마 전 새롭게 출시된 오메가의 컨스틸레이션 신상 모델입니다. 오메가의 컨스틸레이션 라인은 1952년 최초의 컨스탈레이션 모델이 출시된 이후 70년 가까이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오메가의 간판 라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내에서는 오메가에서 컨스텔레이션 라인보다 시마스터 라인의 인기가 월등히 높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스피드마스터의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판매율을 봤을 때 컨스텔레이션 라인이 전체의 45% 정도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외죠. 그 이유는 컨스텔레이션 라인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요즘 젊은 분들은 오메가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시마스터나 스피드마스터 라인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는데 한 세대만 넘어가서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은 오메가 하면 컨스틸레이션 라인을 떠올리십니다. 이렇듯 컨스틸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예전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본격적으로 컨스틸레이션 신상 모델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틸레이션 라인은 신상으로 나오면서 몇몇 변화가 생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더 스트랩 모델도 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컨스틸레이션 라인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모델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스틸 브레이슬릿의 블랙 컬러와 실버 컬러 두 모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제품은 실버판입니다. 직경 39mm의 사이즈를 갖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구형보다 좀 더 입체감 있고 스포티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안쪽엔 빛이 퍼져나가는 느낌의 선레이 피니싱 처리된 실버 컬러의 다이얼을 사용하고 있으며 6시 방향에 날짜 창이 자리하고 있고 그 위엔 컨스틸레이션, 즉 한국말로 별자리 혹은 성자라는 이름답게 별이 위치해 있습니다. 18K 화이트 골드로 구성된 오메가 로고는 고급스럽게 양각 처리되어 있으며 뉴욕 맨하튼의 프리덤 타워에서 영향을 받아 디자인된 인덱스는 18K 화이트 골드로 구성되어 있고 핸즈 역시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하고 있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베젤 부분은 컨스틸레이션의 트레이드마크인 로마 숫자가 음각 처리되어 있으며 구형보다 로마 숫자 자체가 좀 더 슬림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좀 더 캐주얼하고 스포티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좌우 양옆엔 컨스틸레이션의 또 다른 트레이드마크인 케이스를 고정하는 디자인의 클러가 자리하고 있는데 무광 폴리싱 처리된 베젤과 케이스와는 대조적으로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제품은 컨스틸레이션 검정판입니다. 실버판과 동일한 디자인과 스펙을 지니고 있고 선레이 처리된 블랙 컬러의 다이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버판과 동일하게 18K 화이트 골드로 제작된 다이얼과 핸즈 그리고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양면 접안사 코팅 처리된 동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후면부도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스틸레이션 신형은 오메가에서 자체 제작한 칼리버 넘버 8800번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5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컨스틸레이션은 신형답게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으며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시계답게 15,000 가우스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항자성을 지니고 있으며 오차와 충격에도 더욱 향상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수는 50m 방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컨스틸레이션 신형 모델은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전체적으로 무광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지만 가장자리, 엣지 부분은 유광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전형적인 컨스탈레이션의 브레이슬릿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마디가 가운데 부분만 유광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입체감이 살아있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의외로 굉장히 실용적이고 좋은 기능인데 이 부분은 실착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계를 한번 직접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제품은 컨스틸레이션 신형 실버판입니다. 39mm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안쪽 다이얼은 빛이 번져나가는 느낌의 선레이 처리된 실버 다이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인덱스라든지 뭐 핸즈 그리고 오메가나 요 별 모양은 18K 화이트 골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이너가 뉴욕 맨하튼의 프리덤 타워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사람들 인식이 조금 올드한 디자인과 올드한 느낌이 강했었는데 신형을 보고 나서는 이제 구형 버전보다는 굉장히 좀 캐주얼하고 스포티하게 좀 젊은 분들을 겨냥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시계도 좀 더 이제 입체감도 좀 많이 살아가고 이 컨스텔레이션의 특징이죠. 이 로마 인덱스 숫자들이 좀 더 슬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특히 이걸 바뀌면서 이 케이스라든지 이 브레이슬릿이 전체적으로 이제 무광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엣지 부분 이 끝부분이 이제 유광으로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시계를 정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빛반사 때문에 시계가 좀 더 입체감이 많이 살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디자인적인 특징은 이제 전에 버전은 요 마디가 일체형으로 통 바로 되어 있었는데 3분의 2 지점 가운데 지점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계가 좀 더 입체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전 모델보다는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 더 강해졌고요. 적용을 해보면은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납작한 플랫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이제 신형은 조금 더 입체감이 많이 살아난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은 굉장히 컬러가 굉장히 많은 컬러들이 나옵니다. 뭐 블루 컬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컬러들이 출시가 됐는데 저희가 그 모든 컬러를 한 번에 리뷰할 수는 없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실버 컬러와 블랙 컬러만 오늘 리뷰를 준비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컬러들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랙 컬러입니다. 동일한 스펙 디자인을 갖고 있고 이 다이얼 색상만 다릅니다. 통일하게 18K로 제작된 인덱스 핸즈 뭐 브랜드 로고들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컨스텔레이션 라인의 특징이죠. 컨스텔레이션 라인은 이제 별자가 별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어김없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시스루 백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8800번에 오메가 자체 제작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까지 받아서 자성에도 굉장히 강하고 오차라든지 충격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에서 이 버클이 조금 늘어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능이 이 버클 이 부분을 푸시 버튼을 눌러서 이 마디 부분을 한 단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 상태는 이 상태에서 닫게 되면 완벽하게 닫히고요. 네. 이 부분을 눌러서 좀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닫게 되면은 약 몇 밀리 정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저는 솔직히 왜 있는지는 예전에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컨스텔레이션은 이런 늘어나는 기능은 이제 보통 다이버 워치에서 버클이 늘어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버 워치는 평상시에 사용을 하다가
다이버분들이 이제 잠수를 하기 위해서 잠수복을 입게 되면은 이제 잠수복 입은 만큼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시계를 늘어났는데 위에 착용하기 위해서 이제 버클을 굉장히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시계는 뭐 다이버 시계도 아니고 그리고 늘어난다고 해도 굉장히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왜 있나 했더니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착용을 할 때는 이 상태로 착용을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나 아침에 집 밖을 나설 때 착용을 하다가 하루 종일 이제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몸도 피로해지고 그래서 좀 살이 조금 붓습니다. 이건 시계를 좀 많이 착용해 보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공감하실 내용인데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면은 시계가 굉장히 뻑뻑하고 좀 살이 많이 부어서 뻑뻑하고 이제 착용하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제 그럴 때 손이 좀 많이 부었을 때 저녁 시간대에 살짝 여유 있게 늘려서 착용하라고 이런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이 시계는 이제 남자 모델 뿐만 아니라 컨스텔레이션 신형 여성 모델도 이 기능은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기능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밴드이 마감 처리된 것과 이 가운데 마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시계도 좀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노브러치 명품 시계 리뷰. 오늘은 오메가의 컨스텔레이션 신형 모델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가격은 동영상 업로드 날짜 기준 권장 소비자 가격 76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